보통 사람들처럼 크게 건강한 체질이어서 어디가 아프시거나 그런 건 없으셨고요? 그런 건 없었고 다이어트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이 컸고 20일 진행했고요. 하루에 루테인은 5알, 네. 이즈미오는 9. 이렇게 매일 먹었죠. 운동은 뭐 좀 불규칙적이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조금 과하게 할 때도 있었고 어떤 날은 또 아예 못하는 날도 있었고 강아지 산책 겸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는 케이스가 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. 뭐 이즈미오 자체가 워낙 이제 그냥 물보다는 먹는 게 되게 편해서 제가 물을 너무 안 먹는 스타일인데 하루에 한 200ml도 안 먹을 날도 허다하거든요, 사실은. 근데 이즈미오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김에 일단 이제 물보다 좀 편하게 다가왔고 먹었을 때도 좀 뭐랄까 그냥 물보다는 좀 뭔가 맛있다? 마시기 편하다?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먹었던 것 같아요. 먹기는 좀 편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제가 이제 워낙 물을 안 먹었었던지라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즈미오를 먹고 조금 피부가 간혹 회사에서 이렇게 거울을 보다 보면 좀 탱탱해졌나? 막 이런 약간 촉촉하다? 약간 혼자 이렇게 두들겨 볼 때가 있는데 좀 느낌이 좋았어요. 그럴 때마다. 그런 느낌. 조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처럼 물도 되게 안 마시고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런 분들한테는 또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. 일단 피부가 되게 촉촉해졌다. 피부. 저도 대부분 이제 이렇게 좀 소식을 조금 하게 되잖아요. 아무래도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. 예전에는 이제 뭐 환야, 양야, 뭐 주사, 뭐 등등 요런 걸로 식욕 억제 제가 막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억제를 하게 되는데 물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일단 많이 마시게 되고 또 피부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배가 부르다 보니까 내 의지를 약간 빼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생겨서 요거 하고 난 뒤로는 예전에는 식욕을 좀 못 참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요걸 계기로 조금 물톡스를 안 한다 해도 조금 좀 그런 의지가 좀 생기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. 식탁이지.